우리 협사랑은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오늘은 이제 말씀 수련의 여섯 번째 날입니다. 나팔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절기를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 주요한 절기는 일곱 가지입니다. 그래서 봄절기, 가을절기로 나누는데 봄절기는 4개가 있고 가을절기는 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저희가 봄에 있는 절기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봄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있고요.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새로운 훈련의 시작이죠. 그래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무교절 사이에 이제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은 이제 수확을 통해서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데 보리를 수확을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부활의 열매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부활이 우리의 것임을 이제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실절이 끝난 다음에 50일 이후, 그러니까 일곱째 주가 지난 다음에 50일에 이제 칠칠절이죠. 칠칠절도 이제 수확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미래 수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곡물이 주요한 곡물이죠. 보리와 밀인데, 보리가 이제 봄에 배고픔을 잊게 하는 거고, 풍성한 열매를 주는 거는 밀이죠. 그래서 밀의 수확 계절이 칠칠절이죠. 칠칠절은 이제 성령이 임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칠칠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칠절은 바로 오순절과 다른 얘기죠. 그래서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그 시기가 바로 칠칠절이고, 또 오순절에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봄절기가 끝나고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가을절기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가을절기는 봄절기하고 비슷하게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시기를 좀 보면요.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또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예, 3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레위기 23장에는 8개의 절기가 지켜야 될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개의 절기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주 지켜야 될 절기가 안식일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7개의 나머지 절기는 1년에 한 번 지켜야 될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우리 얘기해 봤던 봄절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을에 지켜야 될 절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절기를 날짜를 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첫 달, 첫날. 예,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을, 종교력으로 하면 7월 1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7월 10일에는 속죄일을 지내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일에는 초막절을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이제 세 가지의 절기가 있는 거죠.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0일에 속죄절이 있고요. 그리고 7월 15일에 초막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절기가 다 뭉쳐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을절기하고 좀 가을절기는 이제 뭉쳐서 이해할 때 좀 그 봄절기랑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 봄절기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을절기는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얘기도 얘기하고 있지만 또 세상의 문제들 또 세상의 이슈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는 모두가 다 얘기했듯이 아까 종교력은 7월달에 몰려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7월달의 종교력은 실제로는 민간적으로 하게 되면 1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대력은 세 가지의 그 이제 달력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종교력 있고 민간력이 있고 우리 지금 태양력이 있죠. 근데 실제로 예전에는 두 가지만 사용했습니다. 종교력과 민간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력과 민간력을 구분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전과 후. 출애굽기 이전에는 민간력을 사용했고 출애굽기 이후에는 종교력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후에 종교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전에 민간력으로 7월달이었던 것을 1월달로 변경시키시고 또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시게 되면서 유대의 그 달력이 변하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을절기 이 세 가지는 다 7월달에 있죠. 7월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민간용어로 얘기한다면 새해에 있는 겁니다. 1월달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세 가지 절개가 바로 민간력에서 새해 날짜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 7월은 그러니까 이제 한 해로 보게 되면 세상적인 삶으로 보게 되면 1월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파종 시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두 개, 그러니까 물론 봄, 여름, 가을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이제 가을 우기하고 여름의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농사지는 시기는 가을의 우기죠.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파종을 해서 보리하고 밀을 파종을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3월, 4월 이때쯤에 이제 그 보리하고 밀을 수확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요 7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 농사를 시작하는 계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들의 먹고 사는 삶의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새해 첫날을 되는 일들은 다 뭐랑 연결되어 있는 농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와 연결돼서 파종하는 시기에 대부분 제사나 그 절기를 지킨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선농제라고 하는 걸 아시죠? 4월달쯤에 있죠. 이 동대문구에서 이제 지내는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설렁탕이 이 선농제에서 먹는 것이라고 이제 유래해서 알고 있죠. 근데 이 선농제는 뭐냐면 바로 파종하는 시기에 이 농사가 잘 지내게끔 해달라고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이 바로 선농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파종하는 시기에는 다 어떤 거냐면요. 앞으로 1년 동안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누구한테 해당이 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또는 신이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는 것, 또 그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 또 이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신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은혜를 달라고 또 축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파종의 시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이제 새해에 파종하는 시기에 바로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리고 초막절 주셨다는 거죠. 이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나팔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금요일에는 속죄절과 초막절을 같이 연결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절과 초막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팔절은 조금 이제 그 배경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나팔절을 오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속죄절과 초막절은 이번 주 금요일 하면서 이번 말씀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팔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의 삶의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삶의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되는가, 또 어떤 것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나팔절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의 문제 앞에서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되게 우리가 고민이 많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 말씀 이제 나팔절 규례잖아요. 이 나팔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건 뭐냐면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게 독특하죠. 예. 그래서 보통 그냥 제사만 지내잖아요. 근데 이때 나팔을 불라고 이제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을 불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절기 이름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팔절을 불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팔절에 나팔을 불라고 했으니까 나팔을 부는 것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소통의 채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개체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가라, 서라, 가라, 서라를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서라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나팔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민수기 10장의 말씀에서는요, 나팔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나팔의 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파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뭐하라고 하니까 절기에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바로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고 서고 하는 것을 명령하셨듯이 또 너희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뭔가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도 하시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나팔을 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염려하고 걱정되는 시기, 불안한 시기, 이런 시기에 뭘 하라는 겁니까? 나팔을 부라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순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되게 익숙한 말씀은 33절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그것의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3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의 그 기준으로서 너의 목적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대비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 앞에 뭐가 장애물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대한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이겨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들에게 새해가 되니까 또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농사에 익숙한 자입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그쵸? 이들은 원래 양을 치던 자들이잖아요.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쳐요. 그러니까 농사 기술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이 농사 짓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을 먹는 땅. 다시 말하면 저수지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야지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땅. 그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식량을 다 확보하려면 자신들의 기술도 문제지만 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야지만 바로 농사를 잘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착 다가오는 것은 금년의 농사는 어떡하지? 아, 금년의 농사는 잘 될 수 있을까? 금년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식량을, 곡물을 우리가 수확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라고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너희가 기억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도 아시고요. 그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새가족 공부하고 이렇게 새가족 공부를 잘 해서 이제 신앙이 좀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실족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어느 문제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딱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 이제 믿음 좀 들어갔고 이제 새가족 공부 끝나서 이제 예수님 영접도 하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항상 많이 오는 실험이 뭐냐면요. 주일 알바예요. 그것도 좋은 조건이야. 주일 알바. 뭐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죠.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일과 관계에서 대부분 우리가 좀 성실하게 고민하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일의 문제예요. 물론 노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한다. 이건 비교할 필요, 이제 논의할 필요가 없겠죠. 그건요. 그렇죠? 예. 뭐 내가 지금 놀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일 해야 돼? 아 내가 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일 놀지 못하니까 하나님 일 안 해.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고요. 이거는 뭐 논할 가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심각하게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실제로 고민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실제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 삶의 문제, 공부하는 애가 내 취업의 문제와 내 미래의 문제와 내 장래의 문제. 지금 새해 첫날에 바로 1년의 농사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고민과 똑같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원하시겠습니까? 너 먹고 사는 문제를 나한테 맡겨라. 왜? 내가
너를 너의 하나님이니까. 이게 바로 나팔절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을 기념한다라는 건 단순히 새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네, 나팔절의 의미는요.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팔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세상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세상이 그 세상의 장벽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이 있을 때 절대 움츠리지 말고 숨지 말고 오히려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나팔을 부는 경우가 언제인지 이제 케이스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대적자를 치러 나갈 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나팔을 불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땅이 자기네들 땅이 아니잖아요. 다 거기에 사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 땅을 그 민족들을 몰아내고 자기네가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을 할 때 뭘 해야 됩니까? 먼저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신 만만해서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 막 이렇게 할까요? 네, 그렇지 않죠. 네, 더 두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커서 움츠리고 우리가 저 땅을 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이들에게 들어올 때 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하냐면요. 바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고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도전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도전을 다 받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을 받게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이 약합니까? 아니요. 약하지 않죠. 우리보다 더 세고요. 우리보다 더 힘이 더 좋고요. 우리보다 더 지혜가 많을 수도 있고요. 우리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은 그런 존재들일 거란 말이죠. 그럼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움츠려들고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저 땅을 정복하러 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자기 모습은 되게 어려요. 그렇죠? 이 모세만 믿고 따라왔는데 모세가 없어지고 이제는 자기가 의지할 사람, 의지할 존재가 없어요. 어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 내가 저 많은 백성들을 끌고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아,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종족들은 우리보다 훨씬 키가 크고 우리보다 더 장대하고 우리보다 힘이 더 센 존재들인데 이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나팔을 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권능을 받았지 않습니까?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얘기하시고요 너희가 그 권능으로 어둠을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목까지 먹이십니까? 누룩 있는 빵 먹어도 돼. 너는 그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걸 먹고서도 하나님 약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이러고 있으면요. 성령은 사라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네, 대적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겠다고. 그것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겠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게 뭐냐는 거죠. 이기는 게. 예. 이기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이기는 거냐면 아까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 7절 말씀에 보면 내게 명령한 그 일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의 싸움은 뭐의 싸움이냐면요.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이 위협하고 상대방이 나를 도전하고 유혹할 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상대의 적이 있으면 그 상대가 내 앞에 무릎 꿇은 것. 이것을 내가 이기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들이 나한테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릎 꿇게 하는 거고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내 대적자를 세워놓고 대적자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내 대적자가 나한테 뭔가 예? 뭐 저 무릎 꿇고 빌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대적자들이 뭐 우리에게 왜 달려듭니까? 하나님 말씀 놓으라고. 하나님 말씀 포기하라고. 하나님의 의로움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너의 사명 포기하라고. 이게 대적자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 어떤 상황에도.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대적자들은 다 없어지게 된다. 그 싸움이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요, 뭐, 누리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누군가 이렇게 때려주고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싸움의, 우리 싸움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어잡는 것. 네, 부여잡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그걸 나에게 다시 확신을 부르기 위해서 뭐라 하라고요?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나팔을 부는 것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걸까? 지금 이 시대에 나팔을 우리가 불 수 없잖아요. 양각 나팔을 가지고 우리가 불 수 없잖아요. 아마 아파트에서 양각 나팔을 불면 다 주변에서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네, 기도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묵상의 기도만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통성 기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뭐 저는 그 어떤 기도의 형태 또 기도 형태를 보게 되면 뭐 이제 가장 크게는 묵상 기도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소곤소곤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리 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죠. 어떤 기도가 맞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다 조용조용히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주인주인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항상 주인주인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돼요. 목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전형이 없어요. 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다시 부어오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막 강구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힘이 나한테 들어오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때로는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할 때는 묵상으로 해도 되고요, 조용조용 기도해도 돼요. 근데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릴 때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기도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합니다. 왜요? 내 앞에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신데 내가 이 앞에서 적 앞에서 소곤소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 수 있다는 내 확신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적을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그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는 자 문제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큰 소리를 나 주세요라고 얘기 못하는 자, 정상입니까? 아니. 정상 아니죠.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소리내서 달라고 외칠 수 못하는 거, 정상입니까? 아니. 정상 아니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소리내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상한 거죠. 소리 내서 기도만 해야 되는, 소리 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소리도 낼 줄 아는 기도를 해야지 돼요. 내가 이걸 못한다? 그러면 난 문제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시원할까요? 아니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잘 통할까요? 아니요. 통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네. 나 믿어요. 계속해서 죽으려던 겁니다. 기도의 싸움에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팔을 불라라고 한 것은요, 네. 상대 적을 놓고서요, 내가 그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나한테 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을 때는 분명히 예? 하나님과 잘 독대할 수도 있지만요, 내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들이 나한테 와서 그 기도를 막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기도 처음 할 때는요, 그리고 기도에 익숙하지 않고 기도에 예, 그 달인이 아닌 이상 대부분 사람들은요, 바로 그 어둠들을 통과해야지 하나님께 직접 되는 교감이 있어요. 물론 하루에 2, 3분씩 그냥 예? 식기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5분 정도 기도하고 잠자리에 2, 3분 정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교제를 하려고 한다면요, 분명히요, 어둠을 통과해서 나가야지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몇 분이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분? 잘 못합니다. 5분 집중해서 기도하면 잘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요, 그냥 달라달라 하는 거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 말고는요, 그 다음 집중 안 돼요. 반드시 어둠을 뛰어넘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어둠을 뛰어넘을 때 어떻게 해요? 네. 깊이 집중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영이 그걸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몸과 온몸을 다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진을 빼야 돼요. 저도 기도를 깊이 하고 나면 진 빠져요. 힘듭니다, 사실. 기도 많이 하고 나면요, 체력 소모 엄청나게 납니다. 왜요? 집중하니까. 공부해서 앉아서 집중하면요, 공부해서 앉아서 그냥 가만히 집중하고 있는데 뭐가 힘듭니까? 그쵸?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 집중해서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하루에 공부 집중량이 되게 많으면요, 그날은요, 공부 많이 못해요. 시간적으로. 왜요? 질이 틀려지기 때문에.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하고 더 깊이 가려면요, 내 온 몸을 다 집중해서 진을 빼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뭘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을 통과해서 이길 수 있어요.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에게
뭔가 나와 함께 있으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내가 다시 그것을 싸워서 이게 나가겠습니다. 당신 대적자를 싸우고 나갈 때 나한테 소리내서 나팔을 불라고 했지 내가 지금 대적자하고 싸움 나갈 때 주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확신케 해주세요. 그 확신이 내 마음가운데 가득하여서 내가 그 어둠 앞에 있을 때 내 대적자 앞에 있을 때 나를 내가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미안하지만 내가 경험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초와 자연적으로 내게 임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삶의 문제 앞에 놓고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 우리는 나팔을 불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힘들다고 원망하죠.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 새해, 너 대적자 앞에, 너 염려 앞에, 너 걱정 앞에, 근심 앞에 네가 해야 되는 나팔을 불어야 돼. 선포해야 돼. 대적자 앞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대적자 앞에 선포해야 돼. 너를 가리고 있는 그 영적 어둠들을 너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네가 선포해야 돼. 이게 바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요. 내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억하며 준비하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의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큰 나팔 소리를 우리한테 일으키시면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뭐를 또 예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재림 때, 그 재림 때에 큰 나팔이 일듯이 우린 다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재림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뭘 준비하면서 합니까? 마지막 때를, 그쵸? 예수님의 그 재림 때를 기억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내 진짜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를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돌아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바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삶.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그리고 영적인 방해물들을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는 것. 그리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삶의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